안녕하세요. 오늘은 홀 310 빵집에 왔습니다. 생활할 달인에 나왔는데요. 빵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던 폭신함이 당장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너무 춥고 공장군이 맹위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면 몇 시간씩 기다리다 아들이 지금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성착순 95명 종류별로 한 개씩 구입한 아빠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빵을 샀습니다. 볼 310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빵집에서 제일 유명한 빵입니다. 카스티아. 처럼 엄청 촉촉합니다. 아주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어때요? 네. 카스티아가 이 공기층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별로 많이 달지도 않고요. 빵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볼까요? 오, 진짜 맛있다. 빵이 어떻게 빵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프레핀이라는 빵입니다. 프레핀. 속은 어당입니다. 치즈가 들은 것 같은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이거는 너무 아내가 고갈빵 같아요. 크림치즈랑 어떤 야채랑 버무려져 있는데 빵이랑 잘 어울립니다. 이게요. 크림치즈가 방 갈리다 보니까 우리 아들 안으로 나갔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이 배가 불러서 못 먹었다. 세 번째 메뉴 포유식빵. 엄마가 벌써 배가 불러서 조금씩만 먹을게요. 크림소스 판매하는 걸 같이 사왔습니다. 블루베리가 가장 인기가 좋대요. 또 찍어서 먹어보고. 크림을 안 찍어 먹어도 고소하고 담백하고. 자, 저는 이 빵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크림 크루아상. 와, 크림이 한가득입니다. 크림이 가득 찼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카베파이라는 빵입니다. 저게 그거 같아요. 고로케? 고로케 같아요. 고로케. 자, 이렇게 고로케. 안에 얼굴을 가려야지. 저쪽으로 네, 먹고 네. 네. 보십시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가? 기대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카스티아는 아주 진짜 살아있는 맛, 그런 느낌이야. 카스티아는 진짜? 카스티아나 빵이? 그 빵이 뭐라고? 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맞아. 그런 빵을 씹으면서 빵에서 무슨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 처음 봤어. 죄송한데 그만 먹자 이제. 아유 배불러라. 마지막으로 기본 크루아상 먹겠습니다. 카스티아가 최고야. 오늘 먹방은 화자 씨의 먹힌 리스트를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거? 죽기 전에 꼭 이거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맞아. 한 번은 꼭 먹어봐야겠어. 방송을 보고 네. 한 번은 꼭 먹고 싶었습니다. 네. 매스컴의 노예인 남궁 화자 씨가 생활의 달인을 보고 너무나 먹고 싶어했던 빵입니다. 네. 아들한테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